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보다 훨씬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보다 그래도 그게 더 낫다. 시작! 응. 사람은 네 종류가 있는데요. 네 종류. 응. 응.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응. 이게 이제 둘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이게 두 박자예요. 이게 두 박자는 불완전하니까 이걸 둘로 나누는데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인격자가 있고요. 아주 금수만도 못한 놈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네 박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건 믿는 사람 중에서도 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그냥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안 믿어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거는 믿지도 않지만 거기다 대고 아주 그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분은 거의 문제가 없죠. 성령 충만하니까. 근데 요 분하고 붙여놓으면 예수 믿는, 그냥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인격자하고 붙여놓으면 그래도 뭐가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이고, 여기가 3등이고, 여기가 4등이니까 그래도 2등이니까 이게 나아야 되는데 실제는 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3번이 2번보다 낫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 왜 3번이 2번보다 나은가? 절대 낫지 않은. 절대 낫지 않은. 그런데 왜 낫다고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다. 죄인이다.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좀 잘못해도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잘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그래도 자기들끼리 그래. 너는 뭐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그리고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도 어쩌다가 곤란해서 한번 거짓말하면 그래, 교회 다녀도 거짓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교회 다닌 놈이 거짓말하냐?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안 다니니까 해도 되지만 너는 다니니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에? 자기들은요 술 먹고 막 전부 때 붙들고 앉아 있어도요 자기들이 이렇게 가면서 그래, 아,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대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 진짜 우리가 생활하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술 한잔 하면요 그래 교회 다녀도 감당하기 힘들 때는 한 잔씩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넌 장로가 술 먹냐? 아니,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술 먹냐? 그러니까 똑같은 술을 자기들은 훨씬 많이 먹어도 괜찮고 우리는 한 잔만 해도 안 되고. 제가 교회가 주차장이 좁아가지고요, 우리 중문교회 아주 전쟁이요, 이게 주차 전쟁.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교육관 겸 주차장 널널한 데를 샀어. 수십억을 들여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줄 알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대나버리는 거예요. 하나 도움이 안 돼. 그 몇십억 들여 산 것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는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좀 양해를 바랍니다. 다른 데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아유, 교회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6일 동안을 활용해서 참 고맙다. 저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주일날은 딴 데다 대줘야 된다.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왜 못되게 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돼가지고 왜 못되게 하냐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아. 너 되라고 산다 이거야.
우리는 6일을 쓰게 하고 하루 우리 쓰겠다고 하면은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마저 7일을 불편없이 쓰게 해달라 이거예요. 우리는 80점, 90점 맞으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100점 맞기를 원해요. 그게 시각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를 져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죄 지켰냐마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요. 괜히 이쁜 여자 보고 그 싱숭생숭한 생각만 해도 그 기도다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그 여자를 보고 아직도 철이 안 들었는지 그 실점없는 생각이 들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한 것도 회개 생각한 것도. 그러니 막상 간음을 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회개합니까? 눈물로.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해놓고 평생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래서 처음에 그 성경을 읽고는요 좀 뻥갔더라고. 아니, 아무리 울어도 어떻게 침상이 뜨냐. 베개를 적셨다는 건 모르지만. 근데 성경에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게 하루 울은 게 아니야. 이게 죄져놓고 하루 울은 게 아니야. 또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평생 눈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물을 모으니 침상이 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내가 깨달을 때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자, 솔직히 안 믿는 사람이 술 한잔 하다가 옆에서 여자가 따라주는데 그놈을 어떻게 먹고 그냥 취중에 그냥 뭐 동글동글 하다가 그냥 차버렸다. 그걸 세상 사람이 주여 내가 간음을 했나이다. 그런 세상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로 훌륭한 인격자가 돼야 이 정도 회개하죠. 아, 나 어제 실수했네. 술 먹고. 아, 이런 일을. 아, 이거 실수했네. 그게 훌륭한 사람이고. 금수 같은 사람. 이야, 그거 끝내주네. 진짜 그거.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좋은 생각들이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요. 뭘로? 네, 생각. 요거를 한문으로 쓰자면 이렇게 써봤어요. 생각으로. 네. 이 두 사람은 죄송해요. 사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뭘로요? 사각으로. 그러면 인격자는 그 사각을 절제하지만 금수는 사각이 절제가 안 돼서 사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그것을 사행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인격자와 금수만도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사각을 인격자는 자기 의지로 절제하고 금수만도 못한 사람은 그 사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니 인격자는 사각과 사행을 조심하는데 금수만도 못한 사람은 사각이 그냥 사행으로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게 보통 훌륭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흔치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김문은이하고 장경동이밖에 없대니까. 네. 그러면 생각은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주느냐. 이 사각 배후에는 대부분 마귀란 놈이 역사하고 네? 이 생각 배후에는 대부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라는 건 사실은 그것은 생각이 아니고 그걸 자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자각. 네, 그래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으니 생각, 자각, 사각 이렇게. 참 노래 무시하지 마세요. 이 노래가요 신비로운 겁니다. 에? 인생은 네 박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노래 보세요. 궁짜자 궁짜 네 박자 소호예 그 탁한 네 박자잖아요. 그 박자 그 신기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 없어요. 그래 인생은 네 박자요. 길은 사거리 길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길은 또 삼거리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뭔 길? 그 인생은 네 박자인데 왜 길은 세 갈래 길일까? 여러분 나는 그런 분이 그걸 알고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신비롱의 정확한 얘기예요.
인생은 네 박자지만 길은 세 갈래 길. 생각의 길, 자각의 길, 사각의 길. 그러면 이거는 생각이 생행으로 나오고, 예? 이거는 자각이 자행으로 나오고, 이거는 사각이 사행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요, 절대 생각을 생행으로 옮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행을 생심으로 바꾸고, 이 사각이 사심이 되고, 이 생심을 가진 자는 음식을 먹어도 생식을 먹어. 그런데 이 사심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꼭 사식을 먹어. 네. 그러면 생식이 뭐냐? 보세요. 성령 충만한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에? 여러분 식으로 세례요한이, 우리 식으로 침례요한이 아무거나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게 보세요. 다 성경에 먹으라는 거잖아.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야채를 먹고,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물고기를 먹으면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걸 먹고, 고기를 먹으려면 발이 굽이 갈라지고 괴색이 많은 걸 먹고, 그게요. 그냥 나온 것 같아도요. 그게요. 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돼지고기 막 없어서 못 먹는다고 돼지 그 비계 그놈 사다가 철판을 15도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골로에다가 끓이면 막 기름이 툭툭 떨어지면 그거 하, 뭡니까? 그거 항아리다가 받아놨다가 겨울에 뭐가 그렇게 맛있어? 그럼 한 숟갈만 집어넣고 비비면 무지하게 맛있어. 그냥. 그렇게 맛있던 돼지 기름 요새 누가 안 먹잖아요. 요새 안 먹잖아요. 왜? 그렇게 맛있는 돼지 기름이 몸에 해롭다고 안 먹잖아요. 우리는 이제 안 먹는 그것을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안 먹었어요. 뭔 말인지를 알아듣나 몰라.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 성경이요. 에?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애들 6살, 7살, 8살 먹은 애들이요, 냇가에서 목욕할 때, 팬티 입고 목욕하는 애가 없었어요. 그 무슨 팬티 입어. 애들이 다 부시면 저는 빨가벗고 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권합니다. 아이, 나는 이 사람아, 장로네 내가 술 안 하네. 야, 장로도 다 먹어. 잔소리 말고 먹어. 그래도 안 먹으면요, 돌아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쟤 진짜야. 쟤 진짜야. 그래요. 그 받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자식은 죽으면 다 먹어. 제가 요 군대 처음 갔을 때요, 해필 제가 이제 훈련 6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딱 받은 그날, 토요일 날 자대 딱 들어가니까 주말이라 회식이 열렸어요. 내무반에서. 아유, 막 드럼을 치고 막 앰프 기타를 치고 춤을 추고 막. 근데 중대장이 딱 그러시더라고. 야, 그 오늘 신병들 한 명씩 돌려라. 6명이 그날 들어갔는데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막 그 눈동자도 깜빡거리고 조심하고 앉아있더니 잔을 촥 6명을 딱 돌리니까 5명이 다 받아 마신 거예요. 야, 너도 한잔해. 그래서 저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퉁대기를 손바닥으로 깎으려 막 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별이. 죄송해요. 저는 절대 그런 용어 안 쓰는데 걔가 한 얘기요. 상병이었어 걔가. 내가 이거 그 일기장에 다 써놨어요. 걔 누군지 내가 다 알아 지금도. 팍 때리더니 이 새끼가 군대에서 주면 먹는 것이지 교회 안 다니는 놈이 어디냐 이 자식아. 팍 칩니다. 그리고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제 귀에다 대고 너 이 새끼 이따 끝나고 죽었어. 나는 이제 그날 순교하는 줄 알았어. 걔네들은 2시간 동안 그 즐거운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지금지. 이제 여기서 가는구나 나는. 제대도 못하고 이제 숨겨오는구나. 딱 끝나고 쫙 치우더니 너 이리 와. 끝나 이제 죽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탁 귀에다 대고 하는 말. 야, 너 진짜다. 죄송해요.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말 안 하는데
걔가 한 얘기예요, 걔가. 근데 걔가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렵더만, 이게 설교하다 보면. 걔가 한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걔가 한 얘기예요. 너 진짜다. 그러더니 저 새끼들은 주니까 다 처먹었대. 학생회장 하다 온 애들, 청년회장 하다 온 애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벌미 잡히고 요것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거 아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온육대의 성령을 모신 분이 그 안에다가 술을 먹어 넣고 담배를 빨아대는가? 아니 무슨 성령님 민방공 훈련시킬 일이 있어 지금? 성령님 술 담을 일이 있냐고? 어? 그게 담배요. 이게 사실 더 센 게 뭐냐? 마약이에요. 안 돼요. 사심은 뭐고 생심은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요. 이게 바로 미움이고, 이게 바로 감사요. 이게 바로 원망이고, 어? 이게 바로 희생이요. 이게 바로 시기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시기를 합니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생심 속에 어떻게 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둘로 쫙 나눠지는데 에? 생각, 생행, 생심, 생식 그냥 생생생생 세상 사람들은요 사각, 사행, 사심, 사식 사사사사 그래서 생식의 결과가 생의 결과가 천국이요 사의 결과가 지옥이라 그래서 천국은 생명이 넘쳐 흐르는 곳이고 지옥은 사망이 넘쳐 흐르는 곳이 지금 오늘 여러분은 어느 라인으로 가고 계세요? 윗라인? 아랫라인? 그렇지 다 윗라인이라고 하시겠지 예, 네, 다 윗라인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윗라인은 윗라인인데 그것도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윗라인이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윗라인이 있고 아랫라인도 두 가지요. 인격자적 라인이 있고 금수만도 못한 라인이 있고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로 딱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지요. 이렇게 하면 벌써 여러분도 몇 번인지 그냥 나오지요. 예. 네. 1번, 2번, 3번, 4번. 이제 여러분은 좀 죄송하지만 딴 사람은 1번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1번 하면 목사님 중에도 사도 바울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인격적, 인격자적 목사님. 금수만도 못한 가론유다죠, 가론유다. 금수만도 못해. 어떻게 자기 스승을 그래 아무리 돈에 환장해도 그렇지 스승을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에도 들여다보세요 세상에 인격적 성령 충만한 분 손양원 목사님 왜 손양원 목사님이 훌륭하냐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왼수 같은 놈을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그 사랑은 그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손양원 목사님 근데 이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누구냐 강호순이 유영철이 이 다 금수 휴가철에 다 집 뒤지고 다니는 놈들 이게 인간이 그 인간이 인간은 인간인데 금수만도 못하지 금수만도 못하지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야 할 유일한 땅의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도 하고 뭐 별별 오만 맞지도 않는 얘기 다 품어대는 그건 당신이 그게 느껴서 생각해서 그렇지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교회 하나 세우고 가신 거예요 왜? 교회가 있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성자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다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운전수를 바꿔줘야 돼요. 운전수를. 여러분 자동차가요. 자동차가 오래 타면 보링을 해야 돼요. 정비소에서. 마찬가지요. 인간도 보링해주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교회가 그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 말. 세상 사람이 교회를 와서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약해져.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못 뛰던 사람이 변화돼서 자꾸 교회를 통해서 새 사람이 막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문제가 생긴 것이 그런 자정 능력이 약해지니까 이거는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점점 표가 안 나려고 그래.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몇 없을 때 그때는요 숫자는 적었어도 다 칭찬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뭔 잘못했다고 하면요 이랬어요. 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잘못했대. 쓸데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인정을 안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근데 교회가 점점 부흥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설마 믿는 사람이 그랬으리라고 했다고 해도 잘 안 믿었어요. 이게 좀 더 부흥되니까 교인이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건 좋았는데 또 칭찬이 좀 바뀌었어요. 아이고 믿는 사람도 똑같더만 그래요. 이게 더 부흥했어요. 이제 내 집 걸로 한 집이 교회 다녀. 그거는 좋은데 문제가 생긴 것이 믿는 놈이 더 나쁘더만 그래요.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왜 칭찬은 자꾸 감소하는가. 옛날에는 숫자는 적었는데 칭찬을 잔뜩 안 얻는데 요즘에는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칭찬이 감소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변화의 능력을,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그 얘기. 교회를 다니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럼 왜 다니냐? 그냥 유익하니까 다니는 거야. 유익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아는 듯 모르는 듯 예수 믿으면요 지금 보통률이 온 게 아닙니다. 왜? 몇 천명 몇만 명씩 모으는 데가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돈 하나도 안 주고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해도 되는 데가 교인이니까 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누구는 없습니까? 에? 높은 사람부터 막 다 있네. 그러니까 같은 교인이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그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누가 알아줬습니까? 요거도 먹죠. 그 요거들 얻어먹을 걸 감수하고 다녔던 건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유익하니까 다니니까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는 다시금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구분하는 건 나는 옳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죄송해요. 갖다 껴맞춰 볼게요. 그냥 믿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차이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어느 한 가지 점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한 가지로만 들으시길 바라요. 이게 야곱 같은 사람이고 이게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이름만 바꿔준 거죠. 그러면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냐? 이거요. 야곱은요. 오직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이거는 뭐 그냥 무슨 수단도 방법도 동원해서라도 뭔가 축복을 이뤄내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다간 인류 가운데 아무도 못 해낸 일을 야곱이 해냈는데 그게 뭐냐? 뱃속에 삼촌과 고모는 있어도 뱃속에 형님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에? 뱃속에 고모 있다니까요. 뱃속에 삼촌도 있고. 에. 그런데 뱃속에 누구는 없어요? 형은 없는 거예요. 왜? 형은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에. 고모는 나보다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옛날에요. 우리 어머니가 세대 때만 해도요. 우리 어머니가 난 우리 큰누나하고 우리 외할머니가 난 막내 아들하고 한 살 차이였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큰 누나하고 한 살 차이요.
우리 외할머니가 거기서 끝내서 그렇지 한 번만 더 났으면 이제 삼촌이 어려. 네. 그거는 가능해요. 삼촌이 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형이 어릴 수는 없어. 형이 어리면 동생이지. 그런데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형과 동생을 바꾸는 유일한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야곱은 막 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뭐 있노? 된다 아이가? 하여튼 막 그런 굉장히 그 적극적인 사람. 여러분요, 여러분 장로님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다 보면요 생언이 있고 사언이 있어요. 자꾸 말이 죽어가는 말이 있고요 자꾸 말이 살아나는 말이 있어요. 생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언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언을 하고 죽기 어렵고요 사언을 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 몸은요 우리 유전인자는 뜻에 의지에 반응하기 때문에요. 잘 들으세요. 설령 의사가요 당신 죽는다고 해도요 내 몸이 뭔 소리야 뭐 의사가 죽는다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야 죽는 거지.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안 돼. 그러면요 몸이 야 할 일이 있어서 안 된단다. 비상체제로 들어가라. 그래서 살아갑니다. 몸이 알아서. 그런데요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죽는단다. 그러면요 몸이 알아서 야 주인이 죽으란다 준비해라. 내 말이 무지역에 맞대니까요 지금은 말이. 우리 몸은요 뜻에 반응하는 거요. 우리 말에 우리 몸이 순종하는 거요. 말에 우리 몸이 순종한다.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란 말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렐루야.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부정적인 소리로 지금 날려버리잖아요. 부정적인 행동으로 날려버리잖아요. 사언과 사행으로 지금 날려버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축복을 딱 하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정보를 엄마가 알아가지고, 야, 너 아버지가 너 형을 축복을 해보니 양을 한 마리 가져와라. 아, 내가 요리 만들 테니 가서 복을 받아. 엄마,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해. 축복 받으러 들어갔다가 축복 그만두고 저주 받아. 이놈 새끼야. 저주 네 받을 지 내가 받을 때 잔들만고 하라는 대로 해. 그러고 이제 양을 한 마리 갖다 주니까 엄마가 요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려 보니까 그냥 내가 들키게 생기니까 양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 붙였어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변장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고기 잡아왔습니다. 잡수고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겠습니다. 그러냐? 어디 목소리가 야곱 같다. 이리 와봐라 확인해 보게. 더듬거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뚱아리는 에서로구나.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제가요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거기 신방을 한번 가봤어요 내가. 네.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이삭은 능히 분별치 못하더라. 근데요 내가 가서 보니까 분별하고도 남아. 왜? 가만히 보니까요 무슨 아들이 한 20명 돼서 바글바글 해야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구분 못한다고. 딸랑 형제인데 그거 구분 못하겠어요. 두 번째 고기를 잡아온 시간이 멀리 산에서 잡아온 게 아니라 집에서 가꾼 것이고. 세 번째, 에이? 벌써 고기 맛이 자연산이 아니여 양식이지. 산짐승이 아니란 말이여 집짐승이지. 네 번째, 음식 솜씨가 애서 솜씨가 아니여 마누라 솜씨고. 벌써 목소리가 너 야곱이다 그랬잖아 목소리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하고 털을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안수하려고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요 자기 머리와 가발은 대번에 표가 납니다. 시각은 속여도 촉각은 못 속입니다. 아무리 사람 털하고 염소 털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덮어 만져볼 때? 에? 아무리 몰라도. 그 다음에 벌써 축복하려고 껴안을 때 몸 사이즈가 달라. 애서는 산 타서 근육이 뿔룩뿔룩 나왔고 야곱은 그냥 여자 살처럼 몰랑몰랑하고. 에? 벌써 냄새가 달라요. 여러분 부인들이요 집에 가서 신랑 머리에 코를 대보고 아들 머리에 코를 대보세요. 대번에 냄새가 다릅니다. 아들 머리에서는 약간 고소름한 냄새가 나고요. 신랑 머리에서는 약간 쉰내 나고 그렇습니다. 아니 가서 맡아보라니까 내 말이 들리나. 오호이 냄새가 틀리다니까. 아들 냄새하고 아버지 냄새하고 냄새가 다르다니까 벌써. 그 다음에 이삭이 늙었다고는 하나 그렇게 바싹 늙은 건 아니야. 그 뒤로도 수십 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는 걸 알았어. 요제는 이삭은 크게 야곱이라는 걸 다 알고 축복했었다. 그 얘기죠.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이 인생이 아니니까. 내 삶을 두고 봐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주역에 쓰임받는 종들 자격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솔직하게 말하자면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온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날벼락 맞아. 내가 볼 때.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런 거짓말하는 야곱을 알고 축복하는 이삭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러면 리브가는 뭐냐?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게 돌려라. 우리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게로 돌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그렇게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축복 뺏어받고 에서가 패죽인다고 하니까 야곱의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때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야곱이 비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를 맞이하려면 4명만 데리고 오지 왜 400명을 데리고 와? 이거는 맞이하겠다는 게 아니고 패죽이겠다 이거예요. 패죽이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인간적 방법을 써봐. 양떼 소떼 중에 좋은 걸 골라서 뇌물을 딱 보내는데 제가 어느 날 시간 내서 계산을 해봤어요. 양 얼마 치고 소 얼마 치고 했더니 3억이요 3억. 그 계산을 내가 계산해보니까 3억. 그러니까 그놈 먹고 떨어지라 이거예요. 그놈 먹고 딱 3억을. 그래도 불안한 기가 가시지를 않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처자식을 보내. 비상한 사람이 야곱이. 왜냐? 인간관계 속에서요. 신랑한테 욕 얻어먹고 신랑한테 얻어맞은 여자는 있어도 시숙한테 얻어맞은 여자는 없습니다. 뭐 말인지 알아들어요? 죄송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옆편에 그냥 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재수시고 이런 옆편에 쌍 이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누라보다 재수시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 재수씨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해야지 이런 이 못 오는 거라니까 재수씨는 그걸 노린 거예요. 야곱이 나는 미워해도 처자식은 재수씨 조카들은 그럴 거다. 그리고 뇌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처자식 보내고 그 다음에 야곱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 뇌물이 안 통하고 처자식 안 통하면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그래서 36개 주랭랑 권법을 최초로 쓴 사람이 성경의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믿은 게 이 두 가지요. 그거 이제 혼자 쳐져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진짜로 그랬는지 나도 모르고 그냥 내가 거기 신방을 성경 보다가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무도 하지 않는 설교를 내가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난 내 말이 꼭 맞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나 나는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요. 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같지 않는 놈을 조치해 주시옵소서. 저게 사람입니까? 아니, 무슨 형제가 많기나 합니까? 딸랑 형제 있는 걸 20년이 지나면 용서할 만도 하지. 그걸 용서 못하고 군사 400을 데리고 오는 저게 인간입니까? 하나님, 빨리 조치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축복을 내가 그냥 받았습니까? 당당하게 팥죽 주고 샀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은 이상은 해도 그걸 불법적 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 천사가 그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니 이것이 지금 기도가 이거 영 잘못됐어. 그럴 수 없어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나 가야 되겠다. 놔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러니까 안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거기서 말하는 축복은 살려달라 그 말입니다. 나를 살려달라. 내 지금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기도 들어보니까 가짜니어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야 돼. 못 갑니다. 놔라. 못 놉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이게 치명적인 것은 쩔뚝이가 된 이것이 중요한 건 마지막 야곱이 믿었던 게 뭔데? 두 다리인데 그걸 쳐버리니까 이제는 뭐를 못 가요, 이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이 도망을.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마지막 소망인 두 다리가 끊어지면서 이제는 올인한 겁니다, 기도에. 처음에는 아이 주여 축복해 주세요. 이거 여지껏 이런 게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 저 인간 같지 않은 놈을 말이오 저거 해결해 주셔야지.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 아니 하나님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 20년 동안 이거 그냥 이룬 게 아닙니다. 어? 내 눈곱들 혈을 없이 말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이쪽 와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침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조치해 주셔야지. 이게 인간입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런데 이게 나가니까 이제는 기도가 세졌어요. 죽여! 죽여! 막 죽여! 놓지 마! 막 그때 기도가 깊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났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인간 같지 않은 형 에서가 바뀌어지는데 나 때문에 20년 동안을 응어리지고 살아온 형의 마음이 불쌍해진 것이 읽어진 거예요. 나를 용서 못한 나쁜 형이 아니라 나 때문에 20년 동안 어느 한 날 편히 잠을 못 자고 오죽하면 동생을 맞이하는데 400명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그 형의 아픔이 읽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형을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형 때문에 20년 동안 어느 한 달 편하게 못 자고 저렇게 하늘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형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른 것은 축복을 받은 건 똑같은데 야곱은 요거도 먹는 원수가 생긴 축복이고 이스라엘은 아무도 원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자전하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스라엘 같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같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야곱 같은 축복을 받고 야곱 같은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축복이 다른 것은 야곱은 누군가 원수가 생기는 축복. 누군가가 미워서 한을 품고 가는 축복. 그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축복은 그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아무도 원수가 없는 축복. 잘 들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옳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거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깨달은 바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가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숱한 비난과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뭘까? 야곱 같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가 하나 무너질 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중에는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는. 왜냐? 야곱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